출판계는 지금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후원으로 11월 11일을 책 선문의 날로 하자는 일명 빠삐로데이 운동이 한창인데요. 빠삐로는 파피루스 또는 파피루스에 적은 고대 문서라는 뜻의 스페인어라고 합니다. 청소년들 사이에 빼빼로데이로 잘 알려진 이날에 도전장을 낸 출판계 빠삐로데이 책 선물의 날에 많은 관심을 바라면서 전해드리는 11월에 읽을 만한 책. 먼저 문학 분야로는 영화 아카데미 출신의 영화인들이 영화를 배우며 느낀 것들을 솔직 담백하게 들려주는 책 영화 같은 시간과 진짜 나가 누구인지 나조차도 혼란스러운 이 시대의 음울한 자화상 같은 소설 결괴가 선정됐습니다. 이어 인문학 분야에서는 미얀마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사진과 함께 소개한 책 아름다운 인연으로 만나다 미얀마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같이 읽어도 좋을 성서에 대한 인문교양적 안내서 가장 오래된 교양이 그리고 사회과학과 자연과학 분야에서는 각각 소통부재의 시대에 사람들 사이에 관계의 힘을 일깨우는 상처받지 않고 행복해지는 관계의 힘과 우리 바다에 사는 주요 어종의 이야기를 생생하고 맛깔스럽게 들려주는 책 멸치 머리엔 블랙박스가 있다가 선정됐습니다. 또 실용 일반 분야에서는 편견 없는 시각으로 세계의 진실을 보여주는 인포그래픽 통계백과 인포그래픽 세계화 저소득층의 삶을 향상시키는 나눔과 섬김의 기술을 소개한 책 소녀 적정 기술을 탐하다가 선정됐고 유아 아동 분야에서는 한양도성의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그 시대 사람들의 삶을 그린 도화 성을 쌓는 아이와 외줄 하나로 신나게 놀다가 만나는 완벽한 기쁨을 목포 하나로 표현한 그림책 줄 하나가 선정돼 11월 책 읽기에 좋은 길잡이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달에 읽을 만한 책으로 추천드린 소설은 히라노 게이치로의 장편 소설 결괴입니다. 99년 아쿠다가와 상상 작가로 유명한 히라노 게이치로가 이번에 마치 토스토옙스키 죄와 벌에 비견될 정도로 우리 시대의 선이 무엇인가, 악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판별할 것인가, 또 인간은 그 안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묵직한 질문을 던지는 좋은 소설을 펴냈습니다. 이 가을에 잘 어울릴 것 같은 소설이라서 여러분들께 권해드립니다. 빼빼 말라가는 독서 생태계의 복원을 위하여 책 선문의 날 포스터에 소개된 카피 한 줄이 무척 인상적입니다. 프랑스에서는 크리스마스 선물 1순위가 책이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1년에 단 하루만이라도 자신의 마음을 담아 책을 선물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달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